스웨탑이 지금 30까지 열렸는데 보상이 엄청 좋네? 20층이 이제 원래 20층까지 있었잖아. 이야, 스턴 14개씩 주고, 와, 토벌권 28장이면 진짜 크다. 이거 스킬복은 솔직히 뭐 별거 없고, 스킬복은 솔직히 별로고, 토벌권은 70장 주네. 솔직히 요까지 노리한다. 요까지 28층. 근데 어느정도 해야지 갈지를 모르겠다 솔직히. 지금 나 만천 정도거든 투력이. 만천으로 되려나? 이게 예전에 그 즉시완료 그 행동력을 보면서 유출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네. 핫템 밖에 경치 100% 밖에 없다고? 아, 아니다, 아니다. 근데, 금수랑 있잖아. 용땅 집어넣을 생각이거든. 용땅 한 1단, 2단, 3단 정도로. 근데 이제 그, 소소 장비 들고 와야 하거든. 일단, 해보는 수밖에 없겠다. 이거 대충 한 12,000 정도 될 것 같은데. 일단 12,000까지는 안 가겠지, 설마. 11,000 정도일 거야. 만에서 만하지? 지금 9600이잖아, 20층까지 깨는 거. 그러면 층당 500이라는 뜻이거든. 층당 500이면 10층 5000이잖아, 5000이 추가되면 한 캐릭터 1000씩 더 올려야 하네. 3500 정도 맞춰야겠네. 아니지, 아니지. 3,500. 3,500, 그니까. 3,500이면 이제. 1,500이잖아. 1,500인데 그 서로 다른 캐릭터 하면 마이너스 600 되니까. 그걸 고려하면 210 빠질 것. 3,300이면 될 것 같은데. 아닌가? 계산이 좀. 근데 그게 단순 계산이니까. 충수 올라갈수록 요구 트릭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. 어찌 될지 모르겠다. 이거 순서야? 못 바꾼다? 모르겠다. 일단 이거는 지금 돌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. 지금 이제 서버 열린지 6시, 5시 열렸기 때문에 지금 완료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나와봐야 알 것 같아. 지금 당장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. 얘는 3200이네. 일단 나와봐야 할 것 같아. 아, 얘 무기가 조금 후렇구네. 1321층 실패했다고? 1321층 실패? 지금 엄청 높아야한가 보네. 근데 보상에 비해서 그러면 투력 올라가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. 야, 아무리 봐도 아, 점검전에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, 점검전에서 그럴까? 21층이 9900? 아, 점검전에서 실패할까? 네, 그거 화이트 풀면 되지 않나? 뭐 패키지 지르래. 자,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? 일단 근데 난 스톤을 사서 뭐 지금 강화한다고 해도 뭐 그냥 짤짤이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. 지금 돈도 없어가지고. 돈은 1억은 들고 있어야 했거든. 어떤 또 이벤트를 할지 모르니까 대충 한 15,000? 아니야, 1,400이면 솔직히 씨 너무 아니야? 말이 안 돼, 그거. 4,800이면 씨. 일단 보내보자. 스위타 일단 보내보고, 나중에 생각하자, 오는 거 보고.
이건 오는 거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. 일단 내일 정도 되면 이제 확실히 이제 가닥이 잡힐 거야, 내 생각에. 지금 뭐 왈가불가 해봐야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. 아, 메시지? 쉬움 어려움 어려움. 18층부터 쉬움도 안 뜨네.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겠다. 이거 엄청 높여야 하는가 보다. 대충 20층을 깨는 게 뭐지? 어려움 뜬 게 18층이었거든. 한 21층, 2층까지밖에 못 가겠네. 야, 이거 씨. 근데 이거 씨. 저기도 투자해야 해. 아, 나 씨. 골 때리네. 왜 이래 할 게 많냐? 응? 뭐 팔렸지? 역시 율탑 파는 게 짱이다 아무리 봐도. 어. 어정쩡하게 이제 그 노리는 것보다는 그쵸 율탭. 아니 율탭 올린 사람이 없구나. 도메인 그게 내게 팔린 거구나. 어? 왜 율탭 올린 사람이 없어? 이거 씨 틈새 시장인데? 일단 학위사 공짜로 주는 거 쓰겠다. 내가 틈 안 쓸 거야? 공상 신한국인 합쳐서 팔아야 할 거야. 이솟